자, 오늘 가볼 곳은? 오늘은 오랜만에 수산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좀 약간 선선해지는 가을이죠. 예, 가을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산물이 있나요, 혹시? 전어. 전어도 못 먹잖아. 네. 왜 못 먹는 거예요, 대체? 새꽃이라. 아, 뼈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을 음식은 뭐예요? 배 하나. 네. 꽃게. 배 하나 꽃게 좋아하세요, 많이? 엄청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하기 귀찮아서. 수산시장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량진으로 갈 겁니다. 아, 노량진. 원래 인천 쪽이 조금 더 각광류는 더 잘 잡히지 않나요? 인천을 가려면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노량진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꽃게와 대화를 맛보러 서울의 최대 규모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오랜만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시청자들 상대로 인기 있는 제철 수산물을 서칭해본 결과 꽃게와 대화가 동률로 나와서 시세는 과연 어떻고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보통 서울의 큰 규모를 가진 수산시장은 가락시장과 노량진인데요. 전국 각 지역에서 나오는 최상급의 수산물들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새벽 경매를 통해 유통이 되고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수산물을 횟집보다 저렴하게 드시기 위해 수산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딜리버리 서비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차장도 꽤 넓어져 왠지 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마트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차장 연결 통로도 아주 잘 되어 있어 차에서 내려 엘베만 이용하시면 바로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총 6층 건물 구조인데 5층에 고급 횟집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다녀오신 분들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는 시기. 1층을 내려오면 회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이 나오는데요. 길목 자체가 다른 시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넓어 뭔가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일단 수산시장을 이용할 때 호갱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날그날의 시세조사를 한번 해두시고 가는 게 좋은데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세를 조사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한 바퀴는 돌아보셔야 호갱이 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최근 수산시장들이 많은 변화를 주면서 호객행위나 저울시계 수법들이 자생을 통해 근절됐다고는 하나 발품을 팔아 가게마다 시세를 알아보는 것은 여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솔직히 눈탱이 당하면 자신만 손해잖아요. 잡설은 그만하고 시세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비싸면 안 사셔도 되니까 가격이나 알아보고 가시죠. 저희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요? 뭐 그 배하고 꽃게 같은 거. 바로 여기. 아, 여기요? 이쪽 한번. 네, 그거 두 번 드실 거죠? 네. 배하고 꽃게즙, 그 배하가 네. 이거 살아있는 거 싸요. 네. 살아있는 거 얼마씩 해요? 아, 이거 키로에 3만원씩. 키로에 3만원? 2만5천원 드릴까요? 아니, 한 번만 볼게요. 같이. 꽃게는 얼마예요? 꽃게는 이거는 키로에 45,000원이고, 이거는 키로에 25,000원이고, 그래요. 아, 네. 그냥 쪄서 드릴 거는 네. 큰 거에 좋고, 간장게장은 네. 이게 적은 거에 좋고, 그래요. 한 번만 보고. 어떻게 하세요? 아니. 네. 이거 좋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네? 이렇게.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살아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니. 이 살아있네. 좀 약간 애들이 좀. 대부분 시세는 비슷비슷한데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첫 집은 패스를 했습니다. 이번엔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와 있는 가게의 시세를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얼마씩 해요, 지금? 요거. 28,000원이요? 키로에 3만원 사는데 28,000원. 키로에 28,000원? 예, 예. 말이 만원에 사셔도 되고. 예,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꽃게는 오늘 4만원 팔았는데 38,000원 드려요. 아, 38,000원? 최고 됐다. 최고 됐다. 먹고 가실 거예요? 가져가실 거예요? 이거 뭐, 먹고 가려고 그래서 하죠? 예, 식당도 안 내리죠. 괜찮은데? 예. 꽃게 밑. 전복은 네. 저거 큰 거는 얼마예요? 저거 큰 거는 하나에 15,000원짜리고 네. 뭐에 드실 거예요? 전복은 네. 생으로 생으로 먹고 소고기랑 꽃게는 찜으로 먹고 예예 예. 저런 거는 버터구이하면 싸게 드는데 요거요? 저거. 아 요거? 네 버터구이 싸게 줘요. 생으로는
만원 붙어 있어. 세 마리 만원, 세 마리 2만원. 너구에서 한 마리 만 원, 만 원. 이거 세 마리 만 원은 먹자. 네. 세 마리 만 원? 어. 이거 새우 얼마씩 드릴까? 이거 먹고 칼로도 먹을 수도 있고. 팔아서 먹을 수 있고, 네. 버터 구이야도 되고, 찜도 되고. 1kg? 네, 1kg. 1kg 너무 많나? 근데 꽃게도 좀 드신다면서? 네, 꽃게도. 하긴 맛있긴 해. 네. 그럼 500g은 어떻게 돼요? 그럼 조금만 달아볼게요. 네, 네, 네. 1kg 굳이 1kg 안 하는데. 네. 한 2만 원씩 담아볼게요. 네. 요마당 22,000원, 2만원. 요 정도 괜찮지 않네? 네네. 요거 괜찮아? 네네. 그러면 찜으로 먹을 거. 네. 큰 걸로 몇 마리 할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네 마리만 달아볼게 않네? 네. 요거도 22,000원. 22,000원? 네. 두 마리만 먹어도 돼. 요거는 삶아가지고 껍질이 빼야 되니까 양은 많지가 않아. 아, 그러세요? 예, 예. 왜냐면 껍질이 많으니까. 이렇게? 껍질은 한, 세 마리? 꽃게 지금 얼마씩인가? 그래서 내가 4만원짜리 38,000원. 1인당에 한 마리 반. 세 마리만 해요. 네, 세 마리. 달아가지. 일단 한번 달아. 이게 좋아요. 이거도 크다. 너무 크지 않아? 너무 크네. 먹으면 이제 큰 걸 먹어야지. 큰 걸 먹어야지 되긴 해. 그렇죠, 먹은 거 같지. 이거 53,000원. 53,000원? 네. 5만 3천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9만 5천원. 그냥 10만원 해요, 10만원. 이거 두 마리 드릴게. 아니, 그건 안 하고. 예, 예. 만원에 3개짜리. 예, 예. 해도 먹을 거. 예. 그거 골라드릴게요, 언니. 네. 한 마리 해로 먹는데. 네. 또, 하지 말고. 그러면 네. 10만 5천원. 내가 과일이나 몇 개 드릴게요, 맛보시라고. 네네. 주차권 요거 10만 5천원 결제. 네. 버려드릴게요. 아버님과. 예, 필요하세요. 네. 어디로 가요? 네. 거기 따라가세요.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꽃게 가격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인분이 추천해주신 2층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식당도 리모델링돼서 많이 깔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하기 위해 벽에 붙은 메뉴판을 살펴봤는데요. 제 시력이 1.5인데 메뉴판의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질 않았고요. 자세히 보니 복잡하기도 엄청 복잡하고 찜은 8,000원에 구이는 1만원. 왠지 구이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요거인가? 기본 상차림비는 6,000원에 김치, 쌈장, 고추, 마늘이 놓여져 있었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수레포구의 추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그리고 빠르게 활새우가 그릇에 갇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직접 셀프로 잡으셔야 됩니다. 머리를 먼저 탁 해서 기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꺼내, 하나씩. 무서워, 무서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무섭죠? 살생을 하다니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아닙니다. 저는 무섭잖아요. 그렇지. 존나 카리스마 있어. 새우를 손질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가리비와 전복회가 아주 먹음직한 비주얼로 짜잔 등장을 했고요. 우선 손질한 대하인지 새우인지를 먹어봤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야, 이 새끼야. 어! 왜? 꼬리가 움직여가지고. 예, 그죠. 과연 맛은 어떤지. 진짜 아기가 힘들게 해줬다. 너무 맛있는데. 가리비찜 이거 서비스로 받은 거. 작은 고추가 맵다고 가리비의 씨알은 작아도 가리비는 역시 가리비 했습니다. 별이 다섯 개. 대하인지 흰다리 새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소금구이가 아닌 잼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저희의 취향은 수분기가 많은 잼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역시 제철이라 그런지 수혈도 꽉 차있었고 평소 먹는 새우보다 단맛과 찰짐이 더 좋았습니다. 제철에 먹으면 새우 맛이 아니야. 거의 무슨 크랩 수준.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전복 역시 상당히 맛이 들어서 식감과 단맛이 잘 느껴졌고요. 채만 안 가져갔다면 소주 두 병 각은 나옵니다. 내장. 내장은 손질 안 돼 있네. 보통 내장을 손질해주는 식당들도 있고 안 해주는 식당들도 있는데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긁어내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내장은 싱싱함과 녹진한 맛이 일품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소라도 아니고 강소라도 아닌 바다소라 차례. 소라는 초장에 먹어도 맛있고 기름장에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소라는 역시 부드러우면서 통통 튀는 식감을 가져 감칠맛을 더했고요. 가장 기대가 됐던 꽃게찜의 등장.
예전에 인천어시장에서 냉동으로 이렇게 큰 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수율도 복불복이고 너무 맛이 비려 거의 다 못 먹고 나왔거든요. 인천어시장 편은 상단에 카드를 남겨놓을 테니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역시 제철이라 그런지 수율이 거의 7-80% 정도는 나오고 있었고요. 보통 보면은 안캐가 살이 올라오는 시기이고 가을엔 스케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제철 수산물답게 단맛과 풍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게의 황장은 뭐 이건 좀 복불복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 취향엔 봄 안캐가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꽃게의 다리살은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게의 다리살보다는 단맛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게의 내장 볶음밥을 한번 주문해봤는데요. 이모님이 스케는 장이 없다고 볶음밥보다는 해물라면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아까 이모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냥 차라.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볶음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장이 얼마 없어 약간은 밋밋색상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그냥 더 먹고. 그 장이 별로 아까 게딱지 그게 없어가지고. 이모님이 추천해주신 해물라면이 나왔는데요. 꽤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의 양이 마음에 들었는데 국물을 떠먹는 순간 상당히 위험한 음식임을 감지했습니다. 역시 소주를 불러? 아 너무 괜찮다. 진짜 너무 괜찮다. 그치? 이거 가리비도 엄청 큰 거 2만원인데 살도 빡쳐요. 되게 좋다. 심심했던 볶음밥은 라면 국물에 같이 먹으니 간이 딱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할 때 주차권은 꼭 받아두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계산이 조금... 근데 여기 봐라. 침이 다 돈이 따로따로 세긴 세죠, 침이. 그러니까 침이가 너무 세. 뭐 이 정도면 22,000원씩에 구입했던 소라 하나 대하는 3만원 꼴이 되는 거고 꽃게는 61,000원에 3마리 먹은 셈이라고 봐야 하는데 1인당 6,000원의 상차림에 밑반찬은 김치와 고추.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저희 호갱 안 당한 거 맞죠? 그리고 주차권을 주시더라도 3,000원의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맛있었습니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근데 와 오늘 지갑이 털리는 것 같긴 해. 우리가 지방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덜덜하죠. 아니 수산시장을 찾는 목적이 좀 더 신선한 거를 좀 더 싸게 먹고 싶다라고 해서 오는 거 맞죠? 둘이서 왔는데 음식값이 105,000원인데 상차림이 54,000원이야. 아니, 너무 웃긴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소주도 한 병도 안 시켰다는 거. 소주까지 먹었으면 많이 안 것 같아. 아니 여기서 내역서 보면 뭐 해물라면, 뭐 게딱지 비빔밥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지금 보니까 찜마다 찜비가 8,000원이야. 너무 세지. 꼭 소라 같은 경우는 진짜 요만큼. 그렇지. 네 마리. 그러니까 그냥 킬로그램 방식으로 하면은. 어폐가 있잖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당 상차림이 6,000원이야. 그냥 일단 둘이 앉으면은 12,000원은 그냥. 근데 나오는 그거 봤지? 쌈장, 말라 비틀어진 고추 몇 개 썰어진 거, 그치, 그치. 마늘 몇 개, 상추도 안 줘. 그리고 그냥 중국산 김치. 결론은 오늘 둘이서 정확히 159,000원, 그러니까 16만원이 나왔어. 1,000원 모자라는. 그리고 주차비까지. 아 그리고 주차권을 받았어. 우리가 16만원을 썼는데 주차권을 두 군데서나 받았는데도 주차권을 너무 안 주시려고 하시길래 그래도 우린 그냥 말없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주차비 3,000원이 더 나왔고. 근데 진짜로 이 돈이면 그냥 좋은 횟집 가서 서비스 받고 끼다시부터 이렇게 짜자자자자. 그러니까 왜 점점 수산시장으로 이제 안 몰리고 오히려 식당들이 더 가성비가 좋고. 그렇지.
이유가 있다. 결론적으로 횟감을 구입하는 수산시장의 바가지는 없어진 듯 했지만 오히려 식당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부분 사람들의 경제 사정도 어렵습니다. 식당들의 조리 비용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마땅한 비용 지불은 당연한 것이지만 횟감의 50%에 달하는 조리 비용은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시스템은 예전 용산전자상가가 무너진 것처럼 소비자의 발길을 스스로 외면하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은